경찰대 그리고 사관학교 지원 희망하는 학생들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대 사관학교 특별한 준비 필요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고 어떤 학생들이 지원했는가 최근 3년 동안의 경쟁률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학년도에 경찰대 경쟁률은 73대 1입니다. 그전 경쟁률보다 확 낮아졌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진학 의지가 큰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사관학교와 같은 날씨를 시험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관학교와 다른 날씨를 시험했기 때문에 경찰대 지원한 학생의 절반 정도가량이 사관학교도 함께 같이 지원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 지원 경쟁률을 봤더니 2016학년도 지나면서부터 팍팍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간호대 경쟁률도 이와 같고 이거 왜 이럴까? 아마 사관학교에 대한 인기 또한 높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학 의지가 크지 않은 학생들이 모의 수능처럼 생각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발 올해 2019학년도는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경찰대를 꼭 가야 돼. 사관학교 꼭 가야 돼. 이런 학생들만 지원하면 아마 경쟁률은 지금의 절반으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한 4배, 5배 많게는 일부 학생, 일부 문이과의 경우는 10배수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선발을 했을까? 합격은 해놓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경찰대나 사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진로를 바꿔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이와 같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또 문제 출제는 1차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차 시험이 일단 합격해야 2차 시험이 있고 수능 반영하고 또는 우선 선발이 있습니다.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되고 국영수에 대한 시험인데 영어는 듣기 문항이 없습니다. 수능과 유사하지만 문제 또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가 살짝 한번 살펴보면 범위부터 먼저 볼까요? 올해 달라지는 것이 2019학년도 달라지는 것이 경찰대가 예전에 수학 1문항이 6문항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9학년도는 그 문항은 배제되고 수능에서 문과 학생 나연과 같은 출제 범위로 25문항 단답형 5개를 포함해서 25문항이 출제되고 시간은 좀 매우 적게 주어집니다. 한 문항당 한 3분 정도에 풀어야 돼요. 그러나 다 풀려면 그렇게 하는 거고 다 풀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 자연계로 바꿔서 수능과 수능의 나형 그리고 가형과 같은 형식의 범위로 출제됩니다. 하지만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능시험 또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문제 위주로 출제된다는 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대표적인 문항을 살펴봤더니 경찰대 2018년도 25번 그냥 문제만 눈으로 슬쩍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 형식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수능 모의고사 수능에서 20번, 21번 또는 29번, 30번에 출제되는 그런 형식이죠. 예, 수능의 최고 난이도 4점짜리 문항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관학교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요. 2018학년도에 나형 30번 문항을 보면 주어진 형태와 폼을 보십시오. 당함수가 주어져 있고 절대값이 붙어 있고 뭔가 미분 가능 어쩌고 물었죠. 이것도 전형적인 수능 형태의 킬러 문항의 유형입니다. 가형 문제도 한번 그 형식을 살펴보면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꼴인데 마치 이것은 4월 학평에 출제됐던 형태의 유형입니다. 불연속적인 개수, 극한 이런 걸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들은 수능 모의고사에서 또는 수능 기출에서 볼 수 있는 최고 난도 4점짜리 형태의 유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문항 또한 어렵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다 풀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앞서 경쟁률 봤잖아요. 100명 중에 1명, 40명 중에 1명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40명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명 중에 1명이 풀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어렵게 나옵니다. 자, 어느 정도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역대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를 봤더니 절반 좀 넘게 한 70%, 75% 정도, 4분의 3 정도 대여섯 문제는 제외하고 맞추더라도 충분하게 합격권에 들어온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년 내내 사관학교 경찰대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수능 공부를 할 때 깊이 있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면 합격하는 거 하면요. 공연이 그냥
뭐한 50점도 못 나오고 그냥 폼으로 지원을 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능 모의고사 수능 시험에 적어도 수학에 3등급, 2등급, 1등급 만점 나오는 학생들이 지원해야 됩니다. 3등급 밑으로 나오는 학생들은 사실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유사한 문제들이 2년, 3년 주기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를 가지고 3번 이상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해석하면서 시간 연습하면 안 돼요. 한 문항 푸는데 하루 종일 걸려도 됩니다. 정확하게 기출 문항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최근 기출 문제를 공부하다 보면은 매우 유사한 형태가 출제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공부해서 사관학교 경찰대 합격하는 그 비법이라고 한다면 최근 기출 문제 2년치 또는 3년치를 모아서 정확하게 정성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풀이 과정 자세히 서술하면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유사한 문항을 찾을 수 있고 그 정도 한 달만 학습하더라도요. 75% 이상 맞출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험 확실하게 합격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꼭 여러분께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진학 의지가 확실한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조금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나는 사관학교 경찰대에 가야 되겠다는 학생들이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요. 제 이 강의에 경찰대와 사관학교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사관학교는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현 교육과정에 맞는 2017학년도, 2018학년도 두 회분의 기출문제 60문항만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경찰대의 경우는 2017학년도, 2018학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25문항 중에서 수학 1에 해당되는 6문항을 제거하고 2016학년도, 2015학년도에 출제된 문항 중에서 사관학교에서 자주 출제되는 빈출 내용으로 재구성해서 경찰대 기술 기출 분석과에는 새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달 공부해서 사관학교 경찰대 합격할 수 있는 그 비법은 일단은 높은 경쟁률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적어도 수능 모의고사의 3등급 정도 그 이상 되는 학생들이 지원하시고 과거 기출 문제를 3번 이상 자세하게 학습하십시오. 아, 그러면 뭐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달만 공부해서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경찰대 사관학교 확실한 진학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